미국에서 유명한 트레이드조 미국 마트에서 한국 음식 때문에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류, 케이푸드의 열풍, 트레이드조 쇼핑 함께 가보시겠어요? 한국에 이거 뭐라 그러지? 이거? 옛날에 뭐였지? 이름 있었는데 바나나 뭐였나? 뭐 있었는데 이런 거 맛있겠다. 한국 스타일 갈비 정말 정말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갈 때마다 3, 4개씩 쟁깁니다. 외국 사람들도 뭐야? 엄청 사가고요. 잡채. 와 정말 듣기만 했었는데요. 어른들은 집에서 해먹지 그걸 왜 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국의 한류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.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. 한국의 대표 분식 떡볶이 이것도 품절이 다 돼서 몇 개 안 남았어요. 직원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. 떡을 안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도 이거는 다 사간다고. 오 반갑다 참기름. 웬일? 참기름 하나 더 사 가게에서 쓰게. 생각보다 싼데 이거 보면 맛은 모르겠지만 하나 더 살까? 저기 할 때 그래. 한국 비빔밥, 볶음밥 때문에 같이 유명해진 참기름이라고 합니다. 불고기, 비프, 프라이드 라이스, 미드, 아, 미드 김치야? 우리 석현이 좋아하겠는데? 아우, 김치가 보이지도 않게 국물만 들어갔을 것 같은데? 김치가 들어간 불고기, 볶음밥인데요. 미국인들이 좋아하게 버터 맛이 강하게 나서 먹을만 합니다. 트레이드조 한식 시식 시간입니다. 떡을 안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떡볶이. 참 신기하네요. 소스와 떡이 둘이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고요. 저는 뒷마당 파를 좀 놓고 마지막에 고소한 참기름 톡톡. 쫄깃쫄깃한 떡볶이가 매콤 달콤해서 미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았고요. 잡채는 냉동 상태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비주얼이었는데요. 전자레인지에 2, 3분 돌리고 전체적으로 섞어서 다시 한번 2, 3분 돌려줬는데요.
생각보다 기름도 흐르고 맛있어 보였어요. 갈비는 옛 그 맛 그대로 괜찮았고요. 한식이 땡길 때, 또 귀찮아서 음식하기 싫을 때 트레이드조 한식으로 거하게 이렇게 차려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요. 잡채와 떡볶이, 한국 사람들이 만들기는 쉬워도 미국 사람들이 만들기는 어렵잖아요. 불고기 라이스, 김치볶음밥은 예상대로 김치 맛이 강하지는 않았어요. 아마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거니까 버러 향이 좀 강하고요. 둘이 먹기에는 양이 적어서 컬리플라워 라이스 넣고 먹었습니다. 괜찮았어요. 감사합니다.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.